저는 유럽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타 유럽 똑같아요. 그냥 심심해요. 25개 중에 나라 중에 제일 좋아요. 한국 계속 살고 싶어요. 다른 나라 미국에서 살기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도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온 아가메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독일에서, 덴마크에서 살았는 거고, 벨지움, 벨지움도 살았어요. 벨지움에서 3개 언어를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저는 25나라 그냥 독일에서 4개월, 프랑스에서 3개월, 벨지움도 1개월. 왜 그런 거? 그래, 다른 나라 25나라 그냥 여행해봤어요. 그리고 제 일도 저는 투어 가이드 있었어요. 그일 때문에 많이 여행했어요. 여행 가이드? 가이드 말고? 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 리셉션 그런 거 해봤어요. 덴마크에서, 독일에서 프론트 데스크, 외국인 손님 이런 거. 지금은 네? 한국어 조금 소소. 그리고 영어 잘해요, 불안도 잘해요. 저는 이탈리아도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데, 독일어도 배웠는데 기억 안 나요. 많이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네. 지금 그리고 폴란드어, 체크, 그리고 슬로바키아 너무 비슷해요. 체코 가면, 슬로바키아 가면, 폴란드 사람들 그냥 폴란드 얘기하면 괜찮아요. 네,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네, 마스터 디그리. 네, 언어로 배우는 거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한국어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19살, 19살, when I was 19 시작했어요. 27, 10대도 많이 여행했어요. 제일 좋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네, 한국. 저는 유럽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타 유럽 똑같아요. 그냥 심심해요. 근데 오케이, 아시아 가보고 싶어서 한국, 일본, 홍콩 가봤어요. 한국 제일 좋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그냥 여행으로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어요. 문화가, 사람들, 그 귀여운 문화가,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런 polite, 친절한 문화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모델, 그 배우 출연, 드라마 출연, 그리고 뮤직비디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여행으로 왔었어요. 일본에도 가봤어요. 홍콩도 가봤어요. 네,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에이전시 저에게 연락했어요. 제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해요. 사인, 그 우리 사인 해도 돼요.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모델을 폴란드에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 제 키가 565, 그런 거 너무 작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많이 안 해봤어요. 쇼핑몰 모델 그런 거. 화면에 어차피 나오면 키가 안 보여. 그죠? 근데 폴란드에서는 그런 쇼핑몰 모델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룩북 모델, 그 그런 거. 지금은 한국에 살고 싶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한국어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마스터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유럽에서 도둑 많아요. 스위스란 도둑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스위스. 그런 거 들었어요. 네, 제 친구 스위스에서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 네, 너무 안전해요. 유럽에서 쓰레기 많이 있어요. 그 쓰레기통. 근데 한국에서 길에서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그 이렇게 다 먹으면 어디 버려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유럽에서 쓰레기통 여기 있어요. 많이 너무 많아 있어요. 그 반찬. 반찬 너무 좋아요. 좋은 리액션. 저는 많이 여행해봤어요. 지금은 처음 때 여행 갔을 때 너무 무서워서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왜요?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네. 가세요. 네. 네, 지금은 저는 행복해서 부모님도 행복해요. 네, 괜찮아요. 똑같은 지구예요. 이렇게 말해요. 네, 친구들 리액션 달라요. 친구들, 좋아요, 오케이, 가요. 그리고 친구들, 뭐해요? 여기 폴란드 있어요. 아니면 싫어요. 레코멘드 해요. 그럼 당연하죠. 이거 어려워요. 한국에서 와서 한국어도 배워야죠. 그러면, 네. 아마도, 너는 저기 살고 싶으면 그냥, 여행? I will come to visit you. 방문. 그런 거.
뭐 사람들 그냥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너무 안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문화 때문에요. 너무 달라서 그런 거 너무 polite 그런 거 있어요. 아, 그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은 네,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네, 폴란드에서 그냥 안녕. 유럽에서 미국에서 똑같아요. 저 지갑이 핸드폰이나 놓으면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너 유럽에서 너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 있으면 빨리 와야죠. 안 하면 그 핸드폰 그리고 제 핸드폰 혹시 봤어요? 아니요. 그럼 한국에서 그거 노트북 같은 거 카페에다가 그냥 놓잖아요. 노트북을 카페에 노트북 그냥 놓으면 화장실에 가면 그 긴장 없어요. 긴장 없어요. 이거 좋아요. 노트북 없어요. 네. 네, 저는 원래 그랬어요. 너무 네. 저는 좋은 운이 있었어요. 제가 놓으면 안에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신경해서 긴장 안 해요. 아, 한국에서 그 문화가 좋았던 점 있어요. 너무 빨리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콜센터 전화하면 그 2분 기다려요. 2분만, 3분만 기다려요. 그래, 폴란드에서 콜센터 전화하면 40분이나 1시간 기다려야죠. 이거 바뀌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거 좋아요. 손님 리스펙트. 손님 리스펙트. 폴란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 좀 기다려주세요 말했지 않아요? 평생 All life. 오, 아직도 몰라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계약도 있었어요. 살아야죠. 네.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제 25개 중에 나라 중에 제일 좋아요. 한국. 그래서 살고 싶어요. 다른 나라 미국에서 살기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도 아닌 것 같아요. 유럽도 아니네. 아, 러시아도 그냥 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 그 아파트 살 거예요. 근데 폴란드 살고 싶으면 오케이 폴란드 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 혹시 한국에 오면 이런 거 돼요? 진짜요? 오케이 그래. 아파트 살게요. 아파트 사준다 그랬나요? 살고 싶어요. 부산에서 혹시 부모님? 예, 저는 서울. 그럼 그런 생각. 네. 왜요? 부산 더 좋아요. 바다 좋아요. 아. 그냥 누구의 아파트? 아? 아파트를 많이 사고 싶다고요? 오늘은 20억의 구글 돌아다녀본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